제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 초선에게 듣는다입니다. 오늘은요. 경기도 수원갑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 달 지났습니다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당선인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먼저 그럼 당선 소감부터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우선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수원 장안에서 역대 최다 득표수와 득표율로 이렇게 지지를 보내주신 주민들께 열흘 동안 길거리에서 다시 감사 인사를 올렸고요.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근무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중간평가의 성격도 있었던 선거였는데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보내주신 또 장안 주민 여러분께 또 한 번 감사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짐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다시 한번 장안 지역 곳곳을 누비고 다녔는데요.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반드시 지역 주민들에게 드린 공약 이행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김승원 당선인의 행보를 보면요. 판사에서 인권 변호사, 그리고 또 청와대 행정관에서 초선 의원으로 여러 차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모두 좀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특히 인권 변호사로 선택하신 것과 또 이번에 국회의원을 꿈꾸셨던 이유, 좀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군법무관과 판사로 공직에서 10년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변호사로서 1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대통령님 모시고 1년 근무를 했고, 이번에 출마해서 당선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국민께 드리는 개헌안 준비를 위해서 판사 출신 경력이 있는 제가 실무자로서 네. 영광스럽게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사실은 거기서 대통령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5.18 40주년 기념식에서 이렇게 보시면 대통령님 얼굴 입술이 많이 피곤함에 이렇게 그런 게 보이시는데 네. 제가 대통령님 청와대에서 모실 때 그 남북 정상회담하고 또 북미 정상회담 위해서 네. 그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기 위해서 한 두세 시간밖에 못 주무시고 일하셨을 때 그때 피곤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서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고 그랬는데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힘차게 전진하는 모습에 저도 사실은 이제 감동을 느꼈고 그런 모습이 국회에서 그런 법률안들이 야당의 어떤 발목 잡기라든가 대안 없는 비판에 묶여있는 걸 봤을 때 네. 약간 좀 분노하기도 하고 약간 울기도 하면서 제가 한번 직접 나서서 그런 좋은 혁신 법안들, 개혁 법안들을 네. 통과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됐고 그런 점에서 장안 주민들께서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걸을지 이 대답에 함께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네,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어제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었습니다. 민주당 초선들 어제 기념식 그리고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또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어떤 다짐을 되새기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사실은 두 사건은 저희 역사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국가와 권력에 의한 하나는 폭력이었고 하나는 거의 직무유기, 반기에 가까운 직무유기였는데요. 네. 제 여기 지금 이제 양복 상의에 보면 배지가 세월호의 푸른 고래와 그다음에 노란 리본을 상징하는 배지가 네. 있고 또 광주 민주화운동 때 시민들께서 이렇게 주먹밥을 네. 만들어서 같이 공동체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신 그 상징의 배지가 있습니다. 이번 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공동체 시민정신으로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사태도 극복을 했고 또 이것이 경제위기 극복이라든가 또 이런 정신이 세계의 시민정신으로 우뚝 서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네. 그런 국민들이 계시는 나라의 주인은 바로 그런 국민들이시다, 시민들이시다라는 정신,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그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같은 다짐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 뭐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원지법 판사 출신이시고 청와대에서 국정을 경험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네, 네.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또한 검찰개혁에도 좀 힘을 실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라든가 네. 또 유시민 작가 전 장관에 대한 그런 검찰의 어떤 그 뇌물 이미지 더 씌우기 그런 시도
그 밖에도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국민이 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어떤 조직 이기주의, 공수처 방지라든가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권한을 남용 내지는 오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고요. 어쨌건 그런 권력도 국민이 주신 거니까 네.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예컨대 이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그 수사가 정말 올바른 수사였는지 인권 남용은 없었는지에 대한 사후적인 반드시 통제가 있어야 되고 네.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랄까요? 결과를 물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개헌안 준비 작업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와대에 들어갔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문재인 대통령 어제도 이제 기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게 네네. 됐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말하는 그 개헌의 의미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1987년 그 직선제 개헌안 이후에 30년 만에 국민들께 약속한 개헌안에는 국민들의 기본권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또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되면서 견제와 균형이 더욱더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는 그런 권력구조의 변환경이 있었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미래 세대는 속도,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는 게 생명인데 그런 속도는 그걸 지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분권이라고 하죠. 지방 지역 일은 지역 주민들께서 결정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라든가 예산을 충분히 드려야 된다. 그런 지방분권 개헌안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 세 가지가 큰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1대 국회에 반드시 국민들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안이 한 번 더 국민 여러분들께 한번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가 앞서 잠깐 교육 자치에 대한 얘기를 다뤘었는데 네, 지방 자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지역으로 좀 시선을 옮겨볼까 합니다. 지난 총선 결과에서 사실은 수원 간만점 수석 정당이 달랐었는데 이번 21대 총선을 치르면서 수원, 가불병정 무 다섯 곳 지역의 대표가 모두 다 같은 정당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 얼마 전 연태영 수용시장과 또 이 당선인들이 함께 만나기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시장님과 저희 다섯 당선자가 함께 모여서 이제 네. 공약 이행을 위한 공동 협약식을 맺었고요.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수원시가 인구가 125만입니다. 네. 사실은 울산 광역시보다도 규모도 더 크고 행정 수요도 많은데 그런데 이제 기초 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울산광역시 예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네. 그런 예산으로 그 시의 수요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공정하지 않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행정수에 걸맞는 네. 그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일괄 전부 개정안 혹은 뭐 수원시 대도시 특례법 반드시 이제 개정 통과를 시켜서 그 수원시의 인구 규모라든가 행정 수요에 걸맞는 네.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그 예산이 시민과 또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겠다. 그런 다짐을 한 아주 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 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수원뿐 아니라 경기도의 용인, 성남, 네, 고양 네, 등등도 맞습니다. 함께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